그 다리 모카악기. 모카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색소폰 전문점 모카악기 김성근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광주 지역에 있는 어느 고객이 저한테 참 감사의 전화를 하면서 아 모카악기 사장님 여러가지 마우스피스를 모카악기에서 공급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색소폰 사업을 하다 보게 되면은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무리 몸통이 좋아도 뭐 마우스피스 없으면 소리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미국에서 생산되어지고 있는 마우스피스 8가지를 수입하고 있는데 광주에 계시는 우리 고객님들이 하나하나를 아마 이분이 아마 이렇게 뭐 이렇게 사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서 아 모카학교에서 산 마우스피스가 정말 마음에 든다, 가격에 비해서 정말 만족하다 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받고 또 한번 매니아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 때에서 그 앞에 8가지 브랜드를 놔놓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색소폰을 불러보면은 마우스피스가 예산에 맞춰서 사고 싶을 겁니다. 마우스피스는 브랜드마다 딱 음색이 세 가지로 있습니다. 세 가지. 이걸 유념하시면 됩니다. 로우 베플 하면 부드러운 음색, 그 다음에 미들 베플 하면 중간 음색, 하이 베플 하면 밝은 음색인데 이것을 세 가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어내고 이래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소재에 따라서 비싼 것도 만들어내고 중간 음색도 만들어내고 비싼 제품도 만들어냅니다. 이게 뭐냐, 소재의 차이입니다. 어떠한 소재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양한데 오늘은 이 전국에 계시는 색소폰을 부시는 분들에게 마우스피스를 살 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앞에 두고 8가지를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면은 예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아마 가격대가 다양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마우스피스 사시려고 하면은 20만원대를 잡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30만원대, 50만원대, 60만원대 여러가지 예산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 처음에 입문할 때에는 가장 보편적이고 소리가 잘 나는 독일제 ESM, ESM이라고 하는 표시가 딱 이래 있습니다. ESM. 이 ESM이라고 하는 이 제품은 독일에서 만들어집니다. 독일에서. 독일의 경제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에서 기술이 만들어지는데 이 기술이 어떤 기술이냐 하면은 독일 회사가 특별한 이제 소재를 가지고서 만들어내는데 엘토는 리가처 없이 15만원, 캐년은 17만원입니다. 진짜 가격이 쌉니다. 그러나 품질이 정말 대단합니다. 예산이 엘토가 15만원, 캐너가 17만원이신 분들은 독일제 ESM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정말 좋습니다. 색소폰 전문점 모카악기가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0만원대 엘토 테너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만들어내는 것인데 유진누소입니다. 유진누소. 재즈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미국에서 만들다 보니까 정말 잘 만들어냅니다. 이 제품은 엘토와 테너가 나오는데 33만원, 35만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드레이크, 미국의 색소폰 아티스트가 만들어내는 아론 드레이크가 만들어내는 미국의 드레이크. 이 드레이크 마우스피스는 리가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링 까락지라고 하죠. 소위 링 까락지를 다 포함해서 나오는데 엘토는 뭐 65만원 또는 테너는 68만원. 여기에다가 중간에 세라믹 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라믹 링이 들어가게 있으면은 뭐 한 5만원씩 더 비쌉니다.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서 엘토 세라믹 링이 있는 것은 68만원, 뭐 테너는 저도 약 70만원 정도 하는데 이것도 정말 품질이 좋습니다. 왜 좋냐? 소재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재즈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미국에서 만들기 때문에 믿으셔도 됩니다. 예산이 60에서 70만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 마우스피스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드러운 음색 로우 베플, 중간 음색 미들 베플, 밝은 음색 하이 베플 세 가지로 딱딱 나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실 때 부드러운 음색을 원하신다 하면은 서울 지점과 부산 모카악기에서 알아서 다 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유념하시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나오는 조디 재즈, 이 제품은 뭐 여러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조디 재즈라고 하는 사람은 재즈 아티스트인데 우리 한국에도 와가지고서 뭐 저하고 식사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마우스피스의 아름다운 음색과 잘 나기 위해서 정말 연구진들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이 조디 재즈 회사에서 엘토 메탈도 나오고 테너 하드러브도 나오고 테너 메탈도 나오는데 정말 좋습니다. 하드러브 같은 건 한 75만원에서 한 80만원 정도 되고 메탈 같은 거는 120만원, 90만원씩 하는데 미국에 유학 가시는 분들은
이 조디 재즈를 많이 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예산에 맞는 분도 있으면은 조디 재즈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예, 그 다음에 디웨인. 미국에서 만들어낸 디웨인. 디웨인사가 색소폰 전문점이다 보니까 이 모카악기 회사가 간곡하게 이제 요청을 해서 저희 모카악기가 디웨인을 이제 쭉 수입하고 있는데, 테너 같은 거는 115만원, 뭐 엘터나 엘터 하드러머나 테너나 똑같습니다. 정말 품질이 좋습니다. 널리 다 알려져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웨인 회사 제품도 부드러운 음색, 중간 음색, 밝은 음색 이렇게 해서 쭉 나옵니다. 디웨인사에서 나오는 뭐 부드러운 음색 원하신다 하면 우리 서울 지점과 부산에서 전부 다 안대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웨인 회사에서 나오는 암비카, 두루가, 가이아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쓰시는 분들은 아이고 막 디웨인 피스 보니까 다른 거 쳐다보기가 싫다 할 정도로 이 디웨인사가 정말 연구 개발해서 만들어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박스에 RR이라고 있습니다. RR. 레트로 리바이벌 RR. 이 RR사에서 나오는 테너 메탈을 원하신다 하면은 이 RR 피스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광주에 계시는 분이 처음 물어보는 피스인데 모카 회장님이 거래해서 샀는데 정말 좋다 하는 피스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 그동안 뭐 몇 가지를 쭉 사가지고 오시다가 좀 볼 줄 알고 디테일하게 이렇게 볼 줄 아시니까 이걸 만나셨는데, 이 제품이 보면은 밝은 음색, 부드러운 음색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븐스 에비뉴, 뭐 밝은 음색이 있고요. 크리센토, 부드러운 음색이 있는데, 정말 불어보면은 좀 속된 말로 미쳐버립니다. 가격이 비쌉니다. 125만원. 비싼 만큼 잘 납니다. 못 부는 분도 불어보면은 와, 소리가 잘 난다고 합니다. RR 피스입니다. RR 피스. 테너의 메탈에 좀 관심이 계시거나 20%가 부족하다, 밝은 음색을 원한다 하면은 세븐스 에비뉴, 부드럽고 풍부한 음색을 원한다 크리센토, 이 제품에 관심을 가져서 서울 지점과 또 우리 그 부산 모카에 와서 이걸 한번 예, 불어보시면은 정말 만족하실 겁니다. 일곱 번째, 이 보스톤. 보스톤 이건 뭐냐면은 테너 하드러버에서 기가 막힌 음색을 얻고 싶다. 우리가 색소폰을 불러보게 되면 테너 하드러버에서 지금까지 만족하지 못하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미국에서 나오는 보스톤 피스, 이 피스를 만나십시오. 테너 하드러버에 좀 좋은 거 없습니까? 좀 소리 잘 나는 거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면은 우리 직원들이 서슴지 않고 이 보스톤 피스를 만나라고 합니다. 처음 물어보는데요. 처음 보는데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 피스를 절대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학원 원장님이 이 피스를 알고 있을 수도 없고 학원 원장님이 이 피스를 불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걸 권할 수가 없습니다. 모카악기는 색소폰 전문점이기 때문에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정보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테너 하드로우에서 아름답고 멋있는 음색을 만나고 싶다 하신다면 이 보스톤 피스를 만나십시오. 이 보스톤 피스가 이것도 세 가지 음색이 나옵니다. 세 가지 음색이 중간 음색, 밝은 음색, 아주 부드러운 음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거는 저희들이 테너 같은 거 리가츠 없이 95만원입니다. 95만원. 왜 리가츠 없이 이렇게 팔느냐 하면은 이 마우스피스 회사가 격에 맞는 리가츠를 써라 이 말입니다. 격에 맞는 리가츠를 써라. 그래서 보스톤 피스 회사에서는 자기 리가츠가 없어요. 요새 보면은 왜 리가츠 없이 뭐 이렇게 파느냐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리가츠 전문 회사가 있다 보니까 리가츠는 리가츠 기술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만들다 보니 가지고 계시는 분들, 리가츠 좋은 거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마우스피스만 사시면 됩니다. 하드로 크기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다 맞을 겁니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테드클럼. 정말 미국에 있는 저희 모카악기가 미국에 재즈 유학 갔다 오신 사람들이 와 그 피스 안 없어요 해서 수소문 끝에 저희들이 이걸 수입해가지고 제가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테드클럼사는 마우스피스 제작 전문가로서 우뚝 서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수제품 마우스피스인데 미국에 재즈 유학 가신 분들이 이 피스를 미국에서는 살 수가 없는데 한국의 모카악기에 와서 샀다 하는 정도로 아주 대단한 피스입니다. 이 회사는 엘토 테너 아주 고급 제품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뭐 여러분들 우리 홈페이지를 쭉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테드클럼 하드러브라든가 메탈 같은 거 정말 다양하게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 음색, 부드러운 음색, 밝은 음색, 로우 베플 부드러운 음색, 미들 베플 중간 음색, 하이 베플 밝은 음색 다 이 회사에 있습니다. 물론 여기 SSG라고 해서 스텔링 실버, 은덩그리로 만드는 최고의 명품 마우스피스 SSG도 이제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고 싶다고 해서 또 사지는 게 아닙니다. 미리 예약해놓고 살 수 있고 살 수 있는 제품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가지고 명품 피스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모든 마우스피스는 세 가지 음색으로 나온다. 중간 음색, 밝은 음색, 부드러운 음색. 이 세 가지 음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마우스피스를 사실 때 내가 부드러운 음색을 원하느냐, 중간 음색을 원하느냐, 밝은 음색을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딱 하면은 내가 얼마나 예산을 가지고 있다 하시게 되면 그걸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럼 왜 그러면 마우스피스가 가격이 다양하냐 하면은 그러한 소재의 차이에 따라서 가격이 다양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리가 잘 나고 연주가 잘 되는 피스가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소리가 잘 나는 것이 좋은 것이고 쉽게 잘 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소재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을 유념하시고 예산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이 음색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